네, 안녕하세요. 이 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네, 오늘의 글입니다. 아, 네, 오늘의 글을 보리 달마 대사 되겠습니다. 보리 달마 대사. 달마 대사 아시죠? 달마 대사. 네, 워낙 지금 유명하신 달마 도로도 굉장히 유명한 달마 대사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사롭지 않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달마 대사 워낙 뭐잘 알고 있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부리부리한 눈, 아주 독특한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 달마도를 많이 걸죠. 집에다가 왜냐면 이 나쁜 재앙, 귀신 같은 거 막는 그 힘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봐도 이눈 한번 보면요, 이거 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도 달마 대사, 이름이 보리 달마입니다. 보리 달마. 보리 달마. 이게 뭐냐면, 보리가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달마. 이 달마는 원래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인도 말로요. 그러니까 보리 다르마. 보디, 원래 보디 다르마. 보리가 진리, 다르마가 깨달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보리 달마. 그래서 보리 달마, 우리는 그냥 달마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뭐 이분은 뭐 아시겠지만 이 불자들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 선종, 선종 아시 선종? 선종의 일대 교조십니다. 선종의 창시자십니다. 처음에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왔을 때는 이제 교종이 중심이었죠. 즉 경전이 중심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공부하고, 그다음에 탑 같은 거막 부처님의 어떤 거는 공덕을 쌓아가지고 탑 같은 거 세우고 뭐절 같은 거 세우고 막 그런 형식에 굉장히 치우쳐 있었죠. 근데 우리 달마 형님은 그거는 불교랑 거리가 멀다.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내가 선종을 닦아서 진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 직접 내가 선을 수행해서 선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불교라고 합니다. 선불교. 선종, 선불교. 그거의 창시자십니다. 수행을 엄청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중국 원래는 뭐 인도의 그 남인도 쪽에 왕자님이시라고 그랬죠. 이 달마 대사가. 근데 하여튼 전법을 위해서 중국으로 왔고요. 그 유명한 소림사에서 9년인가 10년 동안 기다리신 거죠, 때를. 그때 그 수행을 하는 게그 잠을 안 자는 그 수행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된 겁니다. 눈이, 눈이. 그 잠을 안 주무시려고 눈이 부릅뜨는 그런 졸잔을 하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소림권의 창시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또 우리 달마 형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우리나라 불교도 다 선불교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불교의 이 동북아 쪽 이쪽 불교는 다 선불교거든요. 이런 선불교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마 대사, 보리 달마 대사님의 말씀. 네, 그럼 보겠습니다. 스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만 스님이 밥은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네, 밥은 먹었습니다. 그럼 그릇이나 씻어라. 이거 아주 선문답이죠. 이것도 이제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만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릇이나 씻어라. 요게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네, 조금 바로 이해하긴 쉽지 않지만요. 이거 굉장한 진리긴 진리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씻어라. 그릇이나 씻어라. 그게 진리다. 이해하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밥을 먹으면 그릇을 씻는 것이다. 밥을 먹었으면 그릇을 씻는 게 진리다. 성철 스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성철 스님 잘 아시죠? 그분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진리랍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도 선문답이죠.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람들은 앞산, 뒷산, 동산, 뭐 서산, 설악산, 금강산이라고 다양하게 부르기만 하는데
실제 산은 산일 뿐이다. 즉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예, 요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근데 우리는 맨날 다투죠. 예, 우리 동산이냐 서산이냐. 내가 봤을 땐 동산인데 저쪽 동네에서는 서산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볼때뭐 설악산 금강산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불렀던 건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불릴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연에선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절대적 진리는 그 존재 그 자체다라는 거죠. 그 존재 그 자체다. 그래서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는 것. 아, 이것도 진리다.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야, 밥을 먹었으니까 똥을 싼다. 밥을 먹었으니까 그릇을 씻어라. 뭐 이제 원인을 졌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있다면 또 거꾸로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거를 이제 불가에 에서 얘기하는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인연 과보의 법칙,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하는 거, 요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된다. 밥을 먹으면 그릇을 씻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는 것이다. 저 사람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인 거지. 그냥 말은 그냥 말일 뿐인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우리는 또 왈가불가 하죠. 참 요거 뭐 대충 감은 오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진리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에서 우리가 귀의하는 게 불법수 삼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법이죠. 법. 진리입니다. 오로지 진리. 부처님이 마시하는 진리. 진리라는 게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존재는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귀하거나, 천하거나, 뭐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그다음에 뭐 예쁘거나, 밉거나, 이거는 아니다. 인간이 다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그거는 이제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그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진리가 부처님이 찾은 무상이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항상 변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상. 항상 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무아.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로지 그 진리에만 귀의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오로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 아닌 걸 믿어버리면 항상 마음이 동요가 되죠. 마음이 동요가 되죠. 하여튼 뭐좀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한 거지. 뭐 옳고 그렇다. 뭐 이거 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나 성현들이 얘기하는 게다 인간이 생각해내고 악유를 하는 거죠.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너무 집착이 아니라 아예 집착을 하지 말아라라고 부처님은 얘기하십니다. 모든 그 집착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집착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뭐 집착을 안 할래 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더 집착을 놓으면 확실하게 좀 편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요. 수행이라고 하고. 선정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변화들을 집착하는 모습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아무튼 뭐 대충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달마 스님 아의 말씀 요 같이 세번 같이 낭송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밥은 먹었느냐? 밥은 먹었습니다. 그럼 그릇이나 씻어라. 스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밥은 먹었느냐? 밥은 먹었습니다. 그럼 그릇이나 씻어라. 스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밥은 먹었느냐? 밥은 먹었습니다. 그럼 그릇이나 씻어라.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때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